가지고 있어야 할 마인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앞으로의 뭐 커리어적인 면이나 또 나아가는 행복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. 내가 왜 여기 있어 그 이유가 있으니까. 버리는 거 너무 많아서. 아무튼 버리는 거 아니고 허비? 뭐 그런 느낌? 희생? 희생? 아, 희생 너무 많았으니까 뭐 가족들이 친구들이 다 거기서 나 여기서 혼자 있어서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원초적으로 제가 왜 시작했는지부터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. 연습생 때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안한대. 꼭 할 거야. 난 해야만 해. 그쵸. 라는 생각으로 왔고 데뷔 이후에서도 아니 난 이걸 꿈을 내 꿈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유가 생기니까 민이 이 집으로 컴백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. Our Days가 좀 다독여주는 노래거든요. 힘들고 아니면 좀 고민들이 많던 시간들을 좀 덜어내고 2년 만에 준비한 만큼 지난 앨범보다는 좀 더 차이점을 주고 멤버들도 다 열심히 준비했고 보컬부터 좋아질 때까지 열심히 준비하니까 많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소울리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좀 색다르게 한 부분들도 많고 일단 기분이 너무 설레고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. 이번 활동도 무사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.